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30만 구독자 축하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30만 구독자 찍은 지. 그래서 지금은 31만을 넘었죠. 그래서 31만 구독자 기념으로 제 컴퓨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6만 구독자 때 컴퓨터를 한번 보여줬었는데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거의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장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바로 그냥 소개 가도록 하죠.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딱히 별건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봅시다. 책상 이런 식으로 제가 앉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구성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오른쪽 모니터, 정면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 두 개, 마우스 두 개,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 오디오 장비들 이렇게 쭉 나란히 있습니다. 오디오 장비부터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거는 아폴로 트윈이라는 제품입니다. 프리앰프 겸 DAC? 라고 해야 되나? 여튼 프리앰프 기능 플러스 컴프레서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굉장히 정확히 제가 명칭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오디오 관련해서는 막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은 프리앰프 기능 겸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펙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거는 믹서 야마 MG12XU. 둘 다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가격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집자가 뾰로롱 하면서 이렇게 뾰로롱 제가 제품 딱 말할 때 야마 MG12XU입니다. 다 팍 하면 여기 위에 밑에 팍팍팍 하고 가격 팍 하고 예, 나오겠죠?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손꼽혀 있는 게 많죠? 마이크가 총 3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3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아웃 나가는 거하고 인 들어오는 거, 나머지 컴퓨터 이거는 게임 소리 들어오는 거고 뭐 등등 많아요. 많은데 설정은 나중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오디오 관련 설정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이 영상 안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 컴퓨터 방송 관련 세팅하는 거 따로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믹서라는 겁니다. 소리를 뭉쳐서 하나로 보내주는 믹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스파르탄 Q라는 제품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솔직히 말해서 이 제품은 딱히 없어도 되는 제품인데 여기도 USB 기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어도 돼요. 근데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는 호환성 때문에 쓰는 겁니다. 호환성이 야마 쪽 USB 드라이버가 그렇게 호환성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스파르타 Q라는 제품을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지금 슈어 SM7B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마이크를 제가 여러 개 사용했었는데 일단 지금은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정보가 나오겠죠? 네, 나올 겁니다. 편집자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하나 더. 마이크가 총 3개 꼽혀져 있었는데 이거는 로드 뭐였지? NT1A였나? 아마 그 제품일 텐데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이 지금 사용하는 게임용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 그리고 이거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왜 제가 다이나믹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따로 사용하냐면 게임할 때는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 키보드 소리가 조금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보이스 채팅을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용을 안 하면 팀원한테 민폐가 될 수도 있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키보드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뭐 먹방, 토크 뭐 등등 할 때 쓰고 게임할 때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가격도 띄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세 번째 마이크. 이건 마이크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도 로드 건데 로드 S1이라는 제품입니다. 원래 이거는 제가 살 마음이 없었는데 마이크를 바꾸다가 중간에 하나 남은 건데 보시다시피 노래방 마이크처럼 이렇게 들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마이크이기 때문에 노래방 마이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딱히 없어도 되는 제품이에요. 오디오 장비는 대충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 컴퓨터! 이제 컴퓨터로 넘어가 봅시다. 컴퓨터는 제가 예전 초창기 때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깔끔하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컴퓨터가 좀 더러워요. 지금 수로 구성도 그렇고 뒤에 케이블도 그렇고 조금 더럽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케이스 넣으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해놨던 이유는 발열해소적인 측면도 있고 제가 부품을 워낙 자주 바꿨었기 때문에 오픈형 케이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부품을 그렇게 막 자주 안 바꾸기 때문에 케이스 안에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팬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팬도 저소음 팬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소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지금 팬 소리 같이 들리는 거는 이거 소리예요. 이거 선풍기 같은 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에어 서큘레이터 저거 소리입니다. 팬 소리는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에요. 컴퓨터 봅시다. 게이밍 컴퓨터예요. 게이밍 컴퓨터 CPU부터 가죠. CPU 인텔의 코어 i7 8700K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들어있고요. 메인보드는 에이수스 막시무스 X 저게 X가 아니고 10인가? 막시무스 10? APEX 오버클럭 특화용 보드로 나온 그런 보드입니다. 히어로를 사용을 하다가 보드를 바꿨어요.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램 오버클럭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 빼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엄청난 큰 차이는 없어요. 성능적으로. 그리고 램은 커세어 도미네이터 2장 8기가짜리 2장으로 달아놨고요. 4000MHz 클럭으로 오버클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장장치 SSD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옵테인 SSD 900P 480기가짜리 제품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장착을 하는 SSD예요. 이게 SSD입니다. 좀 특이하죠? 이렇게 장착하는 형태는 본 적이 거의 없으실 텐데. 그리고 하나 더 장착을 했어요. SSD를. 저게 480기가라서 용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M.2 슬롯이 이렇게 따로 슬롯이 주어지거든요. APEX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SSD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의 960 프로 1테라짜리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인텔 걸로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인텔 거는 운영체제를 깔아서 사용을 하고 게임 같은 것도 주력 게임들 깔아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용량이 좀 부족하다면 게임 여기에 깔고 영상 저장 같은 거나 제 개인적인 파일들 저장하는 용도로 삼성 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타이탄 V 굉장히 심플하죠. 지금 국내가로 국내에서 구매하는 건 유일하게 리더스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수입을 해서 파는데 399만원일 거예요. 400만원이죠? 물론 해외에서 직구해서 사용하면 한 35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로 사실 수 있어요. 저는 직구해서 샀거든요. 저는 직구를 했지만 일단은 국내가로 따지면 400만원짜리입니다. 거기다 순행까지 했기 때문에 커스텀 순행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비싸죠. 그래픽카드 한 대가 지금 여기 설명했던 모든 부품 가격 다 합쳐도 그래픽카드 한 대 가격을 못 따라옵니다. 따라오나? 비슷하겠다. 아니다. 못 따라오겠네. 그리고 파워는 시소닉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소닉 티타늄 프라임 1000W짜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내 팔아요. 제가 살 때는 국내는 안 팔던 모델이라서 해외 직구를 했지만 지금은 어디서 수입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수입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지금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커스텀 순행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커스텀 순행 하시는 분들 보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그다 깔끔하게 해놓진 않았어요. 예전에 부품 바꾸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고무호스로 사용을 하고 지금 이것도 심지어 안 조여놨죠? 이거 조여놓진 않았어요. 고무호스가 좋은 점이 이런 거 안 조여놔도 물이 안 새요 딱히. 그래서 그냥 대충 사용했어요. 도저히 물만 안 새고 그냥 물 잘 흐르면 거의 끝이지 뭐. 펌프도 원래는 베로우 펌프 쓰다가 D5로 바꿨는데 솔직히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그래픽카드 하나 CPU 하나 사용을 하면 엄청난 차이는 없고 소음적인 부분에서 조금 줄은 정도? 조금 더 저소음으로 해도 좀 더 세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 지금 오픈형 케이스가 애초에 커스텀 순행을 염두에 두고 이 케이스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물통을 고정시켜 놓을 지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에 넣어야죠. 케이스에 넣든지 모라라는 외장형 라디에이터를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물통 지지대를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할 거예요. 딱히 쓰는데 근데 불편함이 없어서. 그리고 방송용 컴퓨터는 CPU가 인텔 Core i9 7980X. 지금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CPU 중에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눈쟁이님 재원도 있잖아요. 눈쟁이님 AMD 거는 뭐지? 에펙일 건데? 에펙인가 뭐신가? 하여튼 AMD 서버 CPU 하여튼 서버 CPU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CPU 두 개도 달 수 있고 네 개도 달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데 솔직히 그거를 가격이 CPU 하나 가격이 7980보다 좋게 맞추려면 가격이 1000만원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제품은 애초에 개인용이 아니에요. 개인용이 아니고 거의 기업용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송용 컴퓨터에 때려 박으시는 분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호환성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송 프로그램들이 애초에 그런 엄청난 다코어에 최적화된 프로그램들이 지금 프로그램들이 그렇게까지 다코어가 최적화가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프로그램은 가장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최적화가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최고 제품이 지금 7980X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7980을 사용할 때도 처음 제일 초창기 때 사용했을 때는 호환성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방송용 컴퓨터 중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에서는 램은 지스킬 8기가짜리 4개, 3600MHz까지 오버클럭 땡긴 상태고요. 4000까지 땡길 수 있지만 솔직히 방송용 컴퓨터에는 4000이나 3600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GTX 1050, 1050 Ti도 아니고 1050입니다. 어느 회사 제품인지 기억도 안 나요. 1050 중에서 그냥 대충 적당한 거 그냥 샀거든요. 방송용 컴퓨터에는 그렇게 좋은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용 컴퓨터는 호환성이 최고예요. 호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방송용 컴퓨터를 계속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바꿔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호환성이에요. 일정 성능 이상만 되면 호환성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이나 바꿨어요. 처음에는 ASUS X299 Prime A, 그 다음에는 ASUS X299 램페이지 6. 하여튼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대기 때문에 여기 장착할 수 있는 메인보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금 ASUS WS X299 세이지인가? 여튼 확장성, 안정성 부분에서 가장 최고봉의 최고 단계 제품이에요. APEX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클럭에 최적화가 돼 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정성, 호환성, 확장성 부분에서 제일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SB 포트도 굉장히 많고 보시다시피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전부 다 16배수예요. 전부 다 16배수에다가 전부 다 쉴딩 처리가 다 돼 있고 굉장히 알차요. 보드가 기본적으로 공랭으로 해도 전원부 쿨링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딱히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캡처보드. 캡처보드는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이즈웰이라는 회사 제품입니다. 이거는 메이즈웰 뭐였지? 프로캡처 4K 플러스인가? 그렇고 이거는 그냥 4K일 거예요. 제가 두 개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거든요. 뭐 어떤 방식으로 여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커세어. 커세어 순행. 그냥 항상 예전부터 썼던 거 115i 140mm 펜을 사용하는 커세어 순행 제품입니다. 저는 원래는 120mm를 쓰려고 했는데 잘못 샀어요. 잘못 샀는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SSD는 삼성 960 에보 500기가짜리를 이제 OS로 사용을 하고 있고 데이터 저장용으로 밑에 보시면 안쪽에 삼성 850 에보 1테라짜리 하나하고 외장으로 삼성 T5 2테라짜리를 하나 총 3테라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하드디스크로 한 10테라 정도까지 사용했었는데 솔직히 영상 빨리 막 돌리고 구글 드라이버 쓰고 하면 그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게이밍 컴퓨터, 방송용 컴퓨터 스펙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 하나 안 드린 거 맥미니. 그 맥미니 같은 경우는 아폴로 트윈이라는 제품이 썬더볼트로 연결되는 제품이라서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썬더볼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확장카드 저걸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 컴퓨터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맥미니를 하나 샀어요. 오디오 세팅용으로 하나 샀습니다. 나중에 치워야죠. 좀 복잡하거든요. 너무 장비가 많아요. 아 그리고 사카 사운드 카드, 크리에이티브 사운드 블라스터 G5.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운드 카드 제품이죠. 그리고 캠, 로지텍 브리오, 4K를 지원하는 웹캠입니다. 물론 4K로 웹캠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QHD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4K가 지원되는 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뭔지 설명 안 해줬네. 로지텍 근데 이 캠으로 보니까 진짜 더러워 보인다. 그렇게까지 안 더럽거든요. 지금 이게 전체 바탕이 검은색이라서 좀 더 더러운 게 도드라져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더럽지 않습니다. 로지텍 G프로. 이게 마우스도 로지텍 G프로가 똑같이 있어가지고 로지텍에서 왜 이름을 똑같이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건 로지텍 G프로라는 키보드입니다. 텐키리스고 축은 무슨 축이냐면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옴론이라는 보통 마우스 스위치 만드는 회사거든요. 옴론은 마우스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로지텍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키보드 키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특이해요. 키가 제가 이거 처음 써봤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갈축하고 적축의 사이에 살짝 무접점도 섞인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신박했어요. 손에 피로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조금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봐봐봐. 내 손에 이렇게 밝기 되면 키보드가 안 더러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눈으로 보는 밝기입니다. 근데 지금 키보드가 검은색이라서 검은색 위주로 지금
조명 그게 밝기가 세팅이 되다 보니까 더 더러워 보여요. 그리고 위에 거는 주의기어 셀러리타스 2라는 제품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광축인데 이것도 다른 회사 제품이에요. 체리나 카엘 오테뮤 이런 축이 아니고 광축이 이 어느 회사더라? 여튼 굉장히 특이한 회사들이랑 게이밍 기어 회사들이 합작해서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거는 광축입니다. 약간 느낌은 적축이에요. 타건감은 적축이고 마른 광축이라는데 제가 게이밍으로는 쓰고 싶은데 솔직히 키 감은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탱키리스가 없어요. 저는 탱키리스만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탱키리스가 이 수차판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마우스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도 빼버리고 싶어요. 이거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이밍 키보드로 나온 키보드는 없을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로지텍 이건 본 적 많죠? 이거는 사람들 엄청 많이 쓰잖아요 옛날부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건 G900이 아니고 900하고 똑같이 생긴 G903이라는 제품입니다. 900에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단에 무게추가 생겼어요. 하단에 무게추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하단에 무게추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G900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었기 때문에 무게추 추가해서 살짝 그전에는 앞에 무게 중심이 약간 있는 느낌이었으면 무게추를 추가하면서 뒤쪽에 무게 중심이 와가지고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졌어요. 좌우 대칭 마우스고요. 그리고 G900에서 이런 이게 원래 덜컥덜컥덜컥 거리거든요. G900은 유격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903 제품은 유격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각종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이 앞이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뀐 거 이 좌우 둘 다 앞부분이 원래 코팅이 벗겨졌거든요. 이 앞부분이 계속 사용하면 코팅이 벗겨졌었는데 903은 이걸 무광으로 바꾸면서 코팅이 안 벗겨집니다. G900이 2% 부족했으면 G903은 99%는 제 마음에 들어요.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지금 제가 블루 블루투스 기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우스가 가끔씩 끊깁니다. 이거 처음에 G900을 사용할 때는 안 끊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블루투스 기기가 많아지고부터 끊기기 시작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사용하는 게 근데 나 더 좋은 것 같아. 처음에 무선 사용할 때 와 무선 진짜 편하다 진짜 편했거든요. 근데 유선으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뭐야 마우스 번지대 사용하기 때문에 딱히 뭐 큰 그리고 보조용 이건 방송용 마우스로 사용하는 마우스고 로지텍 MX Anywhere라는 제품입니다. 무선 마우스고요. 한번 충전하면 거의 몇 달을 써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 받고 충전이 한 50% 정도 돼 있었나 처음 제품 받았을 때 근데 한 달 정도 사용했는데 배터리가 다 안 닳았었거든요. 얼마 전에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한번 충전했어요. 그냥 몇 시간 꼽아두고 그 다음에 다시 빼니까 전혀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케이블 충전하는 타입은 보통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 같은 데 쓰는 이게 마이크로 5핀이었나? 그리고 나머지는 모니터! 모니터 제품명을 안 알려드렸네. 모니터 제품명은 제가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하는 이 모니터는 바로 델의 S2716DG QHD의 144Hz 27인치의 스펙을 가진 제품입니다. 정확히는 G-Sync까지 지원을 해요. G-Sync는 근데 저 안 써요. G-Sync 한번 써보고 죽이네 했었는데 방송할 때는 어차피 캡처 보드에는 G-Sync가 복제 모드로는 안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G-Sync는 안 쓰고 있습니다. TN 패널입니다. TN 패널인데 DL이 기본적으로 TN 패널 색감 조정을 굉장히 깔쌈하게 해놓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기본 TM인데도 불구하고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관련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없어요. 모니터에 별로 없어요. 그건 좀 불편한데 나머지 순정으로 사용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봐도 근데 색감이 다르죠? 여기가 약간 누르끼리한 색깔이죠? 여기가 약간 파란색 색깔이고 지금 실제로 보기에도 약간 그래요. 여기가 VA 패널입니다. 이거는 LG의 32GK850G라는 제품이 있고 32인치의 QHD 144Hz 오버클럭하면 165Hz까지 지원이 됩니다. 패널은 VA 패널이고요. 게이밍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출중했어요. 물론 TN 패널에 비해서는 약간 잔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제가 게이밍에 썼을 때는 큰 불편함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지금 제가 게이밍 모니터를 이걸 왜 안 쓰고 있냐면 32인치라서 안 쓰고 있습니다. 32인치는 좀 커요. 제가 처음에 게이밍 모니터로 한 일주일 정도는 사용했었는데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 멀리 떼놓고 사용해도 적응이 안 돼요. 물론 32인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27인치가 취향이라서 27인치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27인치에 UHD에 144Hz에 G-Sync 지원되고 IPS 패널 VA도 괜찮고 IPS도 괜찮고 여튼 TN 패널 아닌 걸로 패널 딱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원래
원래 작년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 에이수스에서 에이수스하고 에이서였나? 거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널은 AUO라는 곳에서 AUO가 어디 거였지? 뱅큐 거였죠? 뱅큐 자회사였지. 여튼 거기서 제작하는 패널로 만드는 제품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그거 딱 나오면 제가 UHD로 방송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올리고 할 텐데 빨리 한번 써봤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엘가토의 스트림덱이라는 제품인데 굉장히 편해요. 이런 걸로 화면 전환하는 거, OBS나 엑스플릿 같은 거 화면 전환이나 구독 리액션 띄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도 내 그런 거 조절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끝난 것 같아. 진짜 끝났죠? 끝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31만 구독자 영상 장비 소개가 끝났습니다. 장비가 제 방송 초창기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6만 구독자 시절이랑 비교해도 그때도 솔직히 장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더욱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장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했지만 시청자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좀 더 열심히 해야죠.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뭐 장비는 새로 나오는 장비가 아닌 이상 뭐 굳이 장비를 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물론 더 하려면 뭐 웹캠도 카메라로 바꾸고 카메라가 아니라 DSLR로 바꾸고 마이크도 좀 더 비싼 마이크로 바꾸고 오디오 장비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꾸고 하면 되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저는 이제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시청자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시청자 뭐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걸 해도 크게 나눔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소하더라도 자주 이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구독자 31만 영상까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구독자 영상에서는 좀 더 새로운 걸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1만 구독자, 곧 있으면 32만 구독자까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